장수 이야기가 토막극의 형태로 선을 보였다. 이곳 공연장에선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천극 공연이 이어진다고 하니 성도 시민의 전통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짐작할 수가 있다. 我十四岁开始演出，学习川剧，十四岁，哎，十四岁二十几年了。哎，我们从小就练基本功啊，唱、做、练、打都要练的。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에 대한 자부심은 성도시 어디를 가도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서였다. 그 중에서도 성도와 특별한 인연을 가진 당나라 시인 두보에 대한 성도 시민의 사랑은 애틋하다. 중국의 시성이라 불리는 두보가 안사의 난을 피해 피난 왔을 때 머물던 곳이 바로 이곳 성도였다. 4년여 동안 성도의 한 초가집에서 기거하며 그는 240여 편의 시를 지었다고 한다. 두보 시인을 기념하여 만든 이 기념관에도 중국을 대표하는 다른 문인들의 형상을 만날 수가 있다. 특이한 점 하나는 동상마다 손 부위가 달아있는 점이다. 동상의 손 부위를 만지면 글을 잘 쓸 수 있게 된다는 속설 때문인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 오늘날 전해지는 두보의 시는 대략 1470여 수. 두보의 시는 엄격한 정신을 표현한 격조 높은 시로 평가받고 있다. 두보의 시는 철저하게 사실을 묘사하는 수법으로 세상 일이나 사람의 감정을 미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240여 편의 주옥 같은 시가 탄생한 곳이 바로 이 초가집에서였다고 한다. 지금은 이곳을 두보 초당이라 부른다. 두보의 소박한 삶의 흔적은 집 안팎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면 두보의 집필실을 엿볼 수 있는데 그 어떤 거칠에도 없는 소박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부엌에서 느껴지는 정서도 마찬가지 소박함이었다.
두보 초당을 찾은 관광객들은 두보의 애국심에 감탄하고 그의 소박한 삶의 흔적에 다시 한번 고개를 떨군다. 他当时那个有一个作品就是秋风为毛无所破歌，我上初中就学过这首诗，这个这首诗，那当时学的那中国人那时候比较贫困的，但是也比较贫困。豆腐也，但是这个现在那胡志平呢，并不像他那个诗里所说的那样。你喜欢他？这个喜欢豆腐，你喜欢吗？ 두보 초당을 둘러보고 난 후 문득 그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궁금해졌다.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니 그는 거리에서 객사한 채 한 어부에 의해 그 주검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상과 신념을 담아 1400여 편의 주옥 같은 시를 토해낸 시성. 그의 쓸쓸한 죽음조차 한 편의 시처럼 아름답게 느껴졌다. 시인에 대한 애틋함을 뒤로하고 성도의 또 다른 얼굴을 보기 위해 발길을 옮겨보기로 했다. 이곳은 성도 시내의 명소인 진리거리. 총나라 시대의 거리를 재현해 놓은 민속촌 같은 곳으로 당시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의 유일한 장소다. 민간 풍속의 독특한 매력을 뽐내며 흥미로운 명인들의 솜씨와 함께 전통의 멋을 만날 수 있는 곳. 주위를 기웃거리기만 해도 흥미로운 곳이라는데 그 거리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거리 상점을 돌아보니 진귀한 목각 인형 같은 흥미를 끄는 물건들이 즐비했다.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제작 공정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야단의 壳. 야단. 야단. 还有别的蛋吗？有，有，这是鸡蛋。